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의 미나니요 때 아이시 시크크시마스. 오늘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아이가 하나님 예의 것도 나를 레아이 날 것도 내가 이마스.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와타시타치노 삼비가 하나님의 예의 것도 나를 것도 내가 이마스. 그래서 전심으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찍으시지 레아이요 못되시는 미만이 숨이 있기마시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것이었죠. 센시션이 와카시아타 미고트 바와 고래난데스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된다. 카미사마노 기요이 미고코르 유메디아 미고코르디아로 기요 유메요 미마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꿈을 꾸는 건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맞다. 카미사마 아이스리 히토와 기요 유메요 미루 것도와 아타리마에나 것도데스도 이마시다. 왜냐면 본문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냐 기요는 본문의 미고토바니 소 카이테 아르카라데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안에 거룩한 꿈, 즉 소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신다기 때문에. 또이는와 하나님은 기요이 유메요 와타사치노치니 네가이 토유 나노모토데 히키오코시테 쿠다사루카라데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거룩한 꿈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테르 예수님을 신이테르 히토 나카니 기요 유메가 루노와 아타리마에나 것도다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시카시 기요 유메가 아룬데스요. 소리가 오노즈카라 나시토게라레루 노데시오카.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 오노즈카라 유메와 나시토게라레마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この 기요 유메가 나시토게라레루 다메니와 필요한 ものは 나니까 또 이마시다네. 첫 번째로 다 있지 또시테. 우리 한국어로 먼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세노.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일본어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세노. 자신의 욕구와 야보가 맞지 않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미고코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꿈은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우지가완이 아르스로 기요 유메니와 기분의 욕구야 야보가 맞았대와 있게나인데스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카미사마와 난토시아이마시타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카미사마노 요시토사레르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르 미국 유메데 나케레바 나나나이토. 자, 그리고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자, 기요 유메가 나시 두게라르 다메니 다이니데스. 먼저 한국어로 크게 읽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오키나고에데 요미마쇼. 세노.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일본어로 고에를 아게테 이시조니 욘데이키마쇼. 세노. その 기요 유메가 나시 두게라레루 다메니 이노루 고토데스.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다면요,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요 유메가 우찌가니 하는데라바 소레가 나시 토게라레로다메니 이노라나케레바나리마.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꿈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키지 때, 자, 기요 유메가 나시 토게라레로다메니 도시다라 이노까.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이 상데스. 한국어로 먼저 크게 읽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이쇼니 요미마쇼. 세노.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니혼고 대시전 유미마쇼. 세노. 기요이 유메가 나시 토게라레루 것도 신지루 신고 모츠 것도데스. 우리 안에 거룩한 꿈이 있다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요 유메가 아르나라바 소레가 나시 토게라레루 것도 신지루 신고 모타나케레바 나라나이토. 근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카치 미나상 악마 사탄과 난토 유노 데시오까? 야, 너 같은 게 무슨 거룩한 꿈이냐? 오마미 오마이 미타이나 닌겐니 기요 유메가 히지오나이. 야,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지금 그런 꿈을 꾼다는 얘기냐? 이모 이치카토 미나사이 기요 유메난까 일라나이. 야, 네 죄를 네가 모르냐? 지빈노 오카시테루 쓰미노 것도 요코 히테루 다로? 무슨 네가 거룩한 꿈이냐? 기요이 유메난까 아루 와케가 나이. 넌 안 돼. 오마이와 되기나이. 넌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손나도코로니 아노 키오 토라레루나. 빨리 일 빨리 빨리 바쁘게 일하고. 하야코 시고토니 센넨시나사이. 애들 챙기고 막. 뭐 가지니 센넨시나사이. 저쪽에 돈 빵꾸 나니까 빨리 떼우고 막. 하야코 오카네 모테 아노 마시나사이.
우리를 마음에 바쁘게 만들고요. 거꾸로 뭔가 이송하시고 쓰는 데서네. 또 우리를 세상 쪽으로 마음을 몰고. 네, 거꾸로 요니 묵게로 요니 심으게로 데스. 또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소시데 오마이와 다메다 또유히테 아노 자세치 사세요토 쓰는. 그리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시키기도 합니다. 소시데 야빠리 와타시와 다메나노카나 또 아키라메 사세는 데스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 소래데 이 맛이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여 유메가 나시 도게라르다면 이노르 듣기니와 단니 이노떼와 나리마세.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 이카나르 자마가 아르토.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쇼가이 부츠가 오카레타 토시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고노 기여 유메와 가나라지 나시 도게라르 뜻이고도 신지떼 이노르 것도가 필요한 데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래가 있지만 다해진 것도 됐어.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야면이 이노르카라 또이때 나시 토게라레노데 아리마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지를 신고 못대 이노르 것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비토에노 대가 야고보노 대감이 이시온이와 코노니가 있다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세노. 다다시 스코시모 우타가와즈 신지떼 네가이나사.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요. 여러분 신지떼 네가이나사.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도 아니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시카모 스코시모 우타가와즈니 또가 있다리마스.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기니와 난또가 있다리마스까?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세노 의타가우 히토와 가제니 스카레테 유레우고쿠 유미노 오나미노 요데스. 사탄에게 컨트롤 당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결국. 네, 사탄이 흐리마사레테르 스카타난데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기와 난토가 했다리마스카.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세노 そういう人は主から何かをいただけると思ってはなりません。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ただ 신지떼 내가이나사이. 의심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そして少しも疑わないで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そしてそういう疑う人は主から何かをいただけると思ってはならない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나카니와 기요 유메가 아리마스. 안 될 거야 난 라든가. 야, 와타시와 다메카모. 아,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든가. 와타시노 지테 소나 고토가 아루 와케가 나이. 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든가. 야, 지분이 데키룬 다로카. 이런 의심. 고이 우타가이. 믿지 못하는 마음. 막 신지라레나이. 불안해하는 마음. 후안가루 오모이.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고이 거꾸로 오모이가 아니라바 오늘 미고토바는 요니 나니카오 이타다키르토 오모테와 나라나이 토가 있다리마스.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즈마리 가나에라레나이 토이고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데스카라 세이쇼 미르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와타시타치노 키요 유메가 나시 토게라레루 토이고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우타가와지 부탁하나이데 신지를 손을 거꾸로 대 이노르 도끼니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손을 도끼니 감히사마와 나시도게 때 그다사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유 신고 생활을 する 모노니 나리 것도 시크크시마스.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의 엄마 그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악귀에 들어갔다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들 그녀와 도노요나 여세였던데시오까? 집에는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이에니와 악귀에 들어갔다는 여인이 있어.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절대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 가난한 여자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절대 이해하시게 것을 신지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나 신지를 신고 못 예수님의 도구는 야뜨기다 밖에 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후시때 세츠나르 오모이데 내가이 모토메마시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 도나리마시다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호메라레룬 데스네. 그리고 결국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의 소원이 그 즉시로 일어났죠. 소시테 야가테 아크리에니 하이라레타 무스메모츠 소노 오카상노
내가이 도우리니 이아사레 마시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의 후크인쇼 15쇼에 예수님은 고노요니 이마시다.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세노. 아, 아나타노 신고와 립바데스.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아나타노 신고와 립바데스도 호메탄데스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기니 예사마가 난또 이마시다까. 큰 소리로 세노.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자, 세노. 소노 네가이 도우리니 나르요니. 그러므로 그녀의 娘은 その時から 나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신지는 것도 그 両 아이다니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야, 아르미디아 맞다고 지가우 모노란데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지는 것도 또 신지는 것도 맞다고 지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세쇼도시대 예수님은 전능하다 다っていうこと 知ってます.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카지 혼돈이 중요한 것도 하나인데스까?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저런 것도 봐, 의타가만아이데 신지는 것도 난데스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본다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가르쳐주려니 예수님의 힘을 신지는 사람이 본토의 신고자란데스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꿈, 나 이런 꿈 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와타시니와 카미스마카라노 기요 유메가 아룬다요 시테르다케데 도도마타 이케나인데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소노 유메가 나시 토게라레르 것도 신지라케베나라이시. 그 믿음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노 신꾼이 오때 가느라지 나시 토게라레르 것도 다이겐 데키르 것도 시크그시마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치에 아르 기요유메가 나시 토게라레르 것도 신지로 신고가 필요한데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지로 신고 모츠 것도 시크크시마스. 자, 마지막 두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소시테 사이고니 4번째です. 무엇이냐면 더 큰 소리로 시작. 겸손해야 됩니다. 자, 큰 소리에 세노 겸손이 나를 것도 데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皆さん, 헤리크다르 겸손사가 필요한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마음에 거룩한 뜻을 두실 리가 없기 때문이고. 소리와 감히사마와 고만나 히토노 우치니 기요 유메를 오코시테 그리르 와케가 나이카라데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다. 고만한 히토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요의 유메를 나시토게테 아기르 것도 나이카라데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며 경멸하시는 것이 경멸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가 모토모 지라테이르 것도 난데시오카? 교만입니다. 소리와 고만데스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겐송사가 필요한데스. 여러분, 프랑스예요. 소르본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소르본느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르본느 대학에는 라비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대학에는 라비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비스 교수가 50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 라비스 교수는 그 대학에 50년간 학생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 교수의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소리대소는 대학교에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까지도 참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도 출석했습니다. 14대 대통령인 프랭카레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14대의 대통령인 포앙카레가 출석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했어요. 예, 대통령이 유조시탄데스네. VIP석이 앞에 있었었는데. VIP석이가 많이 오카레테 아른데스가. 대통령이 맨 뒤에 앉는 거예요. 시카시 대통령이 가장 우시로노 세키니 스와로토 스룬데스. 대통령인데.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기념식 사회자가 대통령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시카이샤가 대통령이 있단데스네. 어부지부지 봐. 어부지부지 몽테레스 주안. 얘기를 했어. 어부지부지 바로 주어 있단데스네. 저 이걸 통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약스도 고유 의미란데스.
대통령님은 VIP 좌석으로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도저 석을 취して VIP席に おかけくださ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사회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시카이시나니 고유인ですね. 부지부지부지. 말도 안 되죠. 부지부지부지. 부지부지 또 이런ですね. 뭐 부지부지요? 뭐 이거 통역하면 여러분 알아서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가 막았대 말았대는ですか? 통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약스도 고유미란데세요? 저는 라비스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私は 라비스 교수의 弟子なんです. 전 대통령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としてじゃなくて 弟子として 参席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그래서 저는 제자로서 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축하한다는 그 자체로도 영광입니다. 弟子として 祝い席に 参加させていただいた ことだけで 光栄なんです. 굉장히 겸손하죠. 그래서 とても 謙遜な方なんですね. 멋있는 겸손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とても 素敵な 謙遜な 方だと思います. 그럼 대통령이에요. 大統領ですよ. 대통령입니다. 大統領ですよ. 그런데 VIP석에 안 앉아요. 사양 끝까지 사양했어요. しかし VIP席を 最後まで 断るんです.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とても 減り下ってる方なんです. 예전에 그 제가 있었던 교회에 남자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이전 스토베테이타 교회에 남성 선교회가 ありました. 거기에 남성교 회장이요. 소리야, 남성 선교회의 회장さんが 회식 시간에 자기를 상석에 앉혀 놓지 않았다고 뭐라 그랬어. 자신과 가장 가이석기, 가장 요이 석기지 지분고 쏘아라세테 그래나갔다 또이때 도이고토시다가 와까리마스카. 지금 나를 몰라보고 보는 거야. 부르다면서. 뭐 미부르이시나가라. 우리의 것도 난다 또 먹으니까. 회장이야 회장. 가이주란다죠. 이런 인간도 있는데. 고유 히트도 이런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국의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사양하는 거예요. 이지만 조색, 야빨 이지만 요이석에 있어야 되기나노니, 소리에 거두었단데스네. 그거는 겸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소리와 겸손, 겸손한 마음으로 できる 것なんです. 멋있지 않습니까? ですから皆さん素敵だと思いませんか? 멋있어. 皆さん 素敵ですよ. 우리도 정말 겸손하게 사십시다. 다から皆さんも謙遜に暮らしてくださいね.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뜻을 주시기 때문이죠. 謙遜な人に神様は御心を起こしてくださるからなんです.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だから重要なことはこれなんです.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람의 됨됨이에요. 여러분, 신권において 人柄が 중요なんで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시루미마에では 自分という器を備えていくんですね. 나라고 하는 그 그릇의 모습은 바로 겸손이어야 된다. 自分という器は 謙遜の姿でなければならな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을 見て 分かるように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을 見て 分かるように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호의 유명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나시되라는 것을 신지마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화 아니마세요. 뭐라 누구요? 예? 지금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かりますか?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예, 네, 사울 왕. 사울ですね.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죠? 사무엘기 第1章 19절을 또 도노요니 사울이가 왕이 다테라레마시타카. 그가 겸손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가 헤리쿠다테 있다카라 왕토시테 다테라레마시타.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죠. 시카지 사울이가 왕이 나테카라와 다카부테 시마이마시타. 물질에 욕심 내고 예, 부시스니 욕구를 다시테 시마이마시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의 죄를 짓죠. 네, 신은 이마에 고만 という 罪を 犯して しまいました. 사울 왕이 교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사울 왕이 고만이 났다 도끼니 どういうことが 起こりましたか?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예, 카미사마니 미스테라레루 것토니 나리마시타. 버림받은 사울 왕 그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스테라레타 사울의 인생은 どうなりましたか? 가장 불명예스러운, 가장 비참한,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지방 후빈나, 이지방 미지메나 시카타토시테 인생을 오해를 것도니 나리마시타. 그리고 그의 가문은
망해버리죠. 그리고 그 가계와 혼혼돼 시마이마시다네. 교만이었어요. 고만의 유예でした. 시작이 교만한 마음이었었다고. 뭐, 시작할 때, 그 고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찬비를 담당했던 천사가 있었다네. 누구였죠? 이름을 아십니까? 배전도사 아닙니다. 베데누시 선생이 아니마세요. 루시퍼였죠. 루시퍼란데스네. 근데 그 루시퍼가 어떻게 사탄이 됐습니까? 자, 루시퍼와 도야테 사탄이 낫게 심았단데스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죠. 카미사마토 히토시쿠 나로토 스루 아노 다카부리 고만노 유에데시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겐 16쇼 고가이타리마스. 큰 소리로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고에와게 때 세노 다카부리와 하메츠니 사키다치 고코로노 고만과 다오레니 사키다츠. 망할 때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거 하면 망한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노 다오레니 사키다츠. 소리와 고망, 다카부리란데. 삶 속에서 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되는 것 그 제일 앞잡이가 바로 거만한 마음이라. 인생에 타락했을 때, 다오르때 심한, 그 원인과 마음의 고망, 다카부리가 있을까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리나고 때 요아이 손자이란데스. 절대 교만한 마음만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실 때 고만나 마음으로 못하나요니 심하시오.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복가는 아까 대 시주노 개치롱을 했단데스네. 교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만나 히토니와 가이키스가 나인데스.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근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또 고만나 히토니와 가이키스가 나인데스. 겸손하십시다. 그래서 心 헤르크다르 모노니 나리마시오. 잠언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겐주 하시오니와 겐송니스이테 고노니 가이타리마스. 크게 시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세노 겸손과 애용이 사키다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높으신대요. 겸손하고 고로 모츠도끼니 와타시타치와 호마레아르 모노니 나른데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도테모 중요한데스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거죠. 겐성 또 이가에레바 지분고 문이시테 예사마데 미타시테 이크 것도다 또 이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급해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겐스나고 코로와 카미사마니다스루 위에 가와크 마즈시 코코로 모츠 히토니 시테그레른데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다 카미사마 난토 오시아이마시타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신다고 말씀하시죠. 소유 마즈시 코코로니 카미사마노 소노 네가이 오코사세테 그다사르토가 있다. 그 가난한 심령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뜻을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죠. 소노 코코로노 마즈시 겐손나 히토도시테 카미사마노 네가이 유메오 나시토게테 그다사르토. 그리고 하나님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맞다 소유 코코로노 마즈시 겐손나 히토노 이노리니 미미오 가타무키테 그다사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행니와 카미사마와 고노요니 오시다테이마스. 시작.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세노 주여, 아나타와 마주시모노노 네가이오 키이테 그다사이마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대. 카미사마와 코코로노 마주시모노노 네가이오 키이테 그다사르. 믿으십니까? 신지마스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치즈키테 고노니 가이타리마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니다. 세노 아나타와 카레라노 코코로 치요크시테 그다사이마스. 미미요 가타무케테 그다사이마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강건케 하신대. 카미사마와 코코로 마주시 겐손나 히토노 코코로 치요크시테 그다사르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참으로 너를 굳건히 하겠다 했어요. 이사야서의 낙가데모 소유 모노니 다시테 와타시 아나타오 치요메 또 가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겸손한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소시테 소유 마주시 겐손나 히토노니 다시테 미미요 가타무케테 그다사르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스트리 미나상, 내 안에 나로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心の中に 지가대 미치てる その 지가を 무니시대 예수様に 満たしていきましょう. 그리고 나 자랑, 내 자랑 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지붕을 헛고다리 지붕을 지망시다리잖아그때 예수様을 닦아매ていきましょう. 그렇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막 너무 낮출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だからといって 지붕을 아마리 무리니 시급히 시옷도 못しないように 나를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지붕을 시급히 쓰리 요리 아이테오 다카쿠시테 아겠다오가 인데스. 바로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고유 마주시 겐손나 시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여의 메가 나시 되게라れる 것을 신지마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たち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의 것을 分かち合いました. 오늘 메시지를 심해くくり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안에 거룩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니냐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하 기여의 메가 아르까 나이까 고려 토테모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건 료샤의 이치카타와 토테모 違うんです. 잠언 2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이런 말씀이 신경 29쇼니와 고가이타리마스. 꿈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산대. 유메르 아르모노와 신코니 아테 세지츠니 아유무토가 있다. 성실히 산다 그랬고 세지츠니 아유무토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랬어. 시우토 도모니 이기루토 가이. 근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신경 28절에는 고가 있다. 시작.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산다. 자, 이슈니 읽으마시오. 세노. 유메가 나케레바 히토와 호시마마니 푸르마우.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산다고 해. 카미오 키니세주니 지분 같테니 이기루토 의미란데스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명한 나이시도와 지붕의 라비 요노모노 에란데 이키테이키마스. 결국 점점 걸어가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아유미노 이키츠쿠도코루와 호르비니 미치니 이타룬데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미사마와 가능하지 기어 유명에 못하나끼리만 나르나이 또 오셨대요.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맞다. 그래서 기어 유명가 다시 되게라려다면요와 기어의 신고로 대가를 시하라나끼리만 나르나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시련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갔었어요. 그래서 신고의 시대비트와 그 신고의 시련의 대가를 시하라이나가라 하나님 미국으로는 시작했기마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그 믿음의 대가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고의 대가というのは 何でしょうか? 시작. 그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자, 이시종이 마시오. 세노. その 기여의 유메가 나시 토게라れる 것도 신지르 신고데 이키르 것도です.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가고요. 그래가 시아라우베키 신고의 대가 1번目. 또 다른 대가는 또 뭐였습니까? 도대체 2번目의 신고의 대가와 시작. 항상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겸손한 삶. 세노. 이츠모 예사마오 다카메루 겐손나 이키카타. 여러분, 항상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노나 신고 못해 이키르 것도 주의 미나니요테 시쿠크시마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레데 와타시토 미나상고 통해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마타 스카이테이루 코노 아가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꿈들이 카미사마노 다메노 기요이 유메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비 다시 되기라れていく 것을 体験できる 와타시토 미나상이 나る 것을 시쿠크시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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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오모에카시 산비오 사사게테 이노리타이토모이마스. 우리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이쇼니 산비 우타이마스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포기했던 나의 거룩한 꿈들이 있었는데 와타시와 나리나쿠테 유아쿠테 아키라메테이루 유메가 아리마시다. 나에게 주님 오셔서 날 붙잡아 주십시오. 시카시 시요 도저 코로나코니 키테 와타시와 사사에테 그다사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도저 와타시도 아이온데 그다사이. 그리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소시테 와타시니 오가타리 그다사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오고토바오 이타다이테 미고토가 도오르니 아이온데 이키마스. 주님 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카 와타시오 미치미이테 그다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生きておられる主はあなたについていきます。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전심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요시고로고로込めて告白する思いを入れてこの賛美を捧げていきましょう。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오.